이야, 깔끔한데요? 딩, 축, 링, 링, 링.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볼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3일 건데요. 오늘은 이 Z 플립 3 리뷰에 앞서서 Z 플립 3를 예쁘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 총 5종인데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스의 종류가 그렇게 막 다양하지는 않아서 일단은 제 눈에 띄는 5종만 준비를 해봤고요. 삼성의 정품 케이스 3종과 그리고 아라리에서 만든 이 케이스 2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모두 다 제 돈으로 구매한 것이고요. 협찬이나 뭐 리뷰를 위한 목적으로 대여받은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참고하셔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실리콘 커버 위드 스트랩이라는 제품인데요. 삼성닷컴에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44,000원에 삼성닷컴 회원가로는 42,000원에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이비와 화이트 색상이 있는데 저는 네이비 색상을 구매해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에도 삼성닷컴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실리콘 커버 위드 링이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아까 마찬가지로 44,000원에 삼성닷컴 회원가는 42,000원입니다. 라벤더와 올리브 그린, 코랄, 네이비, 그린 다섯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저는 그린 색깔을 구매한 것 같고 요거는 두 번째로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품이죠. 이번에도 역시 삼성닷컴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클리어 커버 위드 링이라는 제품입니다. 아까 전과는 달리 가격이 좀 저렴한데요. 33,000원이고요. 삼성닷컴 회원가로는 32,000원입니다. 따로 색깔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속이 비치는 투명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세 번째로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라리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모델명은 아라리 힌지 풀커버 누킨 360이라는 제품이고요. 정가는 29,000원이고 배송비가 2,500원 있는데 만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는 무료여서 토탈 29,000원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요것도 방금 전에 제품과 같이 투명한 제품이니까 투명한 제품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두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라리 힌지 커버 에어로 플렉스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25,000원에 배송비가 2,500원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만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는 무료이기 때문에 2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원하시는 케이스를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남겨둘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Z 플립 3 케이스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닷컴에서 구매한 정품 케이스죠. 실리콘 커버 위드 스트랩이라는 제품인데요. 그냥 확 뜯어볼게요. 구성품은 아주 간단하고요. 상단면과 하단면에 이렇게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케이스 착용만으로는 완전히 접착이 되지 않고 이런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야만 케이스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다른 케이스들도 착용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는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재 자체는 실리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아주 말랑말랑하기보다는 약간의 강도가 있는 편입니다.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깔끔한데요? 색깔은 생각보다 마음에 듭니다. 네이비가 잘 빠졌죠? 요즘 나름 삼성이 색깔을 잘 뽑는 것 같은데요. 네이비와 이 형광 주황색의 조화로서 뭐랄까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스트랩이 있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로 그립톡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요. 제 손이 많이 큰 편은 아닌데 성인 남성 기준으로 약 3개의 손가락에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억지로 넣으면 뭐 4개도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여성분의 경우에는 네 손가락 모두 넣어서 더 안전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끝부분에는 이렇게 마감 처리가 돼 있어서 이게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스트랩을 한 상태에서는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게는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약 237g인데요.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플립 3의 무게가 187g이니까 약 50g의 무게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착용을 하더라도 무게감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는 편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착용을 하고 다니신다면은 큰 무게감을 느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스트랩을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닫으신 상태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넣기가 힘드니까 그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스트랩이나 홀더를 추가적으로 달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문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원 버튼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볼륨 버튼은 실리콘 소재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버튼의 눌림성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전에 비해서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가 좀 증가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면 액정부는 다 트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힌지 부분은 다 가려주지는 않지만 힌지의 70% 80%는 가려주기 때문에 힌지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를 제거하기는 얼마나 힘들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테두리를 공략해서 이 부분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를 공략을 해서 상단은 쉽게 제거가 됐고요. 하단부는 역시 조금 불안불안하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내부 부분이 좀 단단한 소재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탈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네요. 첫 번째로 이렇게 삼성의 정품 커버죠. 실리콘 커버 위드 스트랩 정가 44,000원짜리 이 제품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끄끄끄. 자, 이번에도 삼성 정품 케이스죠. 실리콘 커버 위드 링 위드 링이라는 제품입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형태는 처음에 보여드린 스트랩 케이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형태는 유사한데 이 스트랩이 조금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내부의 이 양면 테이프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특징이 있고요. 일단 구조적으로는 거의 같고 둘 다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라는 점도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 링 케이스를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양면 테이프는 부착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색깔 선택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그린 색깔은 조금 너무 칙칙해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네요. 구조나 형태적으로 전원 버튼이 트여 있는 것과 이 볼륨 버튼은 덮여 있는 점 동일하고요. 버튼의 눌림성 또한 첫 번째 실리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잘 눌리지만 그만큼 이전과는 달리 버튼을 눌렀을 때 소음이 조금 증가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링이 박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들고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꽤 안정감이 있습니다. 두 개까지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검지 하나 정도만 들어갈 정도의 그런 구멍 크기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의 경우에는 228g으로 아까 전에 첫 번째 보여드린 이 스트랩 케이스가 237g인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가벼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힌지 부분에는 아까 전과는 달리 30% 정도만 덮여 있기 때문에 힌지 부분이 조금 덜 보호된 것은 아쉽지만 오히려 여기 있던 삼성 마크를 가려줘서 디자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스트랩의 색깔까지 케이스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체감은 좋은 것 같고요. 탈착 난이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상단 케이스는 힌지 부분을 공략하면 쉽게 뺄 수 있고 하단부도 조금 뻑뻑하긴 하지만 손톱을 넣어서 빼주시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따로 뭐 양면 테이프를 부착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냥 이렇게 착용만 해주시면은 이게 뭐 쉽게 벗겨지거나 그럴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 부착하기 싫으신 분들은 굳이 양면 테이프를 부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색깔을 좀 밝은 걸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두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자, 삼성 정품 케이스 마지막이자 오늘의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이 실리콘 소재로 된 불투명한 제품이었다면 이번에는 갤럭시 지플립 3의 본래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투명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는 투명한 케이스고요. 투명하기 때문에 본래 색깔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아쉽게도 여기 힌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사이드를 보시면은 실리콘 커버와는 다르게 버튼 부분이 모두 트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정품 케이스답게 C타입 단자 부분이나 아니면 마이크, 스피커 부분은 다 트여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굉장히 단단한 소재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제거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딩축, 딩축. 하단부의 케이스를 위로 한번 밀어볼까요? 오, 이렇게 해서 뺄 수가 있고요. 상단부는 힌지 부분을 공략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케이스를 빼기는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 세 번째 케이스의 무게는 약 212g이고요. 지금까지의 케이스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외인데요. 실리콘 소재가 더 가벼울 줄 알았는데 이 클리어 커버가 더 가볍다는 것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만 소재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지문 등이 묻으면은 굉장히 잘 티가 나는 그런 형태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링을 부착을 한번 해볼까요? 겉에다가 부착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다가 부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양면 테이프는 아닌 것 같고요. 필름을 제거한 후에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착용만 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넣고 케이스를 끼우고 자리를 잡아서 케이스를 부착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주시면 되고요. 따로 부착을 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잡아당긴다고 해서 이 링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링까지 넣었을 때 무게는 225g으로 링이 들어가더라도 앞서 두 개의 케이스보다는 가벼운 그런 무게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그립을 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지문이 잘 보이죠?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간 제품이 아닌 기본적인 색감을 살리고 깔끔한 거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은 이 세 번째 삼성 클리어 커버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삼성 정품 커버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사재 케이스라고 해야 할까요? RR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삼성 정품 커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명한 소재인데요. 보시면은 정품 케이스와는 조금 모양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이 정품이고 이쪽이 RR 케이스인데요. 정품의 경우에는 이 플래시 부분이 독립적으로 구멍이 트여 있는 반면에 RR 케이스는 디스플레이 부분과 플래시 부분이 한 번에 다 트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삼성 정품이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삼성 제품에서 아쉬운 점은 이쪽에 이런 모양 있잖아요. 이 링을 넣기 위해서 이런 테두리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대신에 RR 제품은 그런 모양이 없죠. 그런 점이 다르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내부를 보시면은 삼성 정품의 경우에는 굉장히 매끌매끌한 그런 소재인데요. RR 제품의 경우에는 거칠거칠하게 표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케이스를 착용했을 때 제품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유막 현상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RR 케이스 삼성 정품. 자, 그러면은 RR 케이스도 한번 씌워볼게요.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 아까 전에 삼성 제품보다는 이 RR 제품이 조금 더 예쁜 느낌이고요. 내부에 어떤 테두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본래의 디자인과 색감을 잘 살려주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 부분은 모두 구멍이 트여 있어서 뭐 버튼을 누르기는 힘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따로 스트랩을 걸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호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스트랩을 끼워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는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약 212g으로 삼성 정품 클리어 커버와 동일한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링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이 두 제품 모두
단단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더라도 일반 젤리커버처럼 누렇게 변할 염려는 없고요. 가끔 이렇게 열어줘서 알코올솜으로 조금 닦아주기만 하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삼성 정품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나름 가성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힌지 풀커버 누킨 360의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초기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을 열었을 때 이게 완전히 펼쳐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조금 굽은 것을 볼 수 있죠. 이 점은 이제 개선이 돼서 다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구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벗겨볼까요? 역시 상단은 이 힌지 부분에 테두리를 공략해 주시고요. 양쪽을 벗기시면 쉽게 벗겨지고 하단부는 역시 힌지 부분을 공략을 해서 이렇게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RRE 제품인데요. 제품명은 힌지 커버 에어로 플렉스고요. 검은 색깔 하나만 있기 때문에 색깔을 선택할 수는 없고요. 자, 보시면은 특이하네요. 상단부와 하단부는 단단한 PC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힌지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말랑말랑한 TPU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단부터 이렇게 착용을 해주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런 구멍들 있잖아요. 이 구멍과 여기 하단부에 보면은 여기 양쪽에 이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끼우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투박해졌죠. 색상도 검은 색깔이기 때문에 지플립 자체의 특유의 예쁜 색감을 뽐내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단단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는 튼튼해서 떨어뜨리더라도 충격을 완화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케이스들 중에서 이 힌지 부분을 가장 많이 커버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모두 이 부분은 구멍이 트여 있고요. 하단부는 이렇게 구멍이 다 트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게의 경우에는 219g으로 이런 투명 케이스보다는 조금 무겁지만 앞서 보여드린 실리콘 커버보다는 가벼운 그런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림한 디자인이라고는 했는데 이전보다는 조금 두꺼워진 느낌이랄까요? 디자인도 조금 투박해지는 그런 모양이고 스마트폰을 자주 떨어뜨리시거나 좀 단단한 보호력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광이라서 좋은 점도 있기는 하네요. 지문이 엄청 잘 묻어나지도 않고 깔끔한 느낌이고요. 탈착 난이도의 경우에는 이 제품 역시 상단부는 힌지 부분을 공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부의 경우에도 손톱을 잘 이용해서 벗겨주시면 떨어지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지의 케이스를 리뷰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투명을 선호하신다면 RRE 제품이나 삼성 정품 커버 어떤 것이든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색깔이 있는 커버 중에서는 이런 링 형태보다는 스트랩이 있는 제품이 디자인적으로도 더 신선하고 사용하기 더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링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닫더라도 이렇게 걸고 다닐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다니시고 싶다 하시면은 링 제품을 구매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의 케이스를 리뷰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휴대폰을 받아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본 후에 지플립 3 리뷰도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